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목요일에 투자의 신 이광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 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또 종목 진단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있는 종목들 먼저 진단받고 그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시면 더 좋겠죠? 매수 문의도 함께 주시고요. 또이 시간에는 저희 전화로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하락을 뒤로하고 오늘은 더큰 하락이 나왔던 시장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시장을 보고 있으면 참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이 하루하루 위기가 깊어져만 가는 느낌이 들어서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조금 숨쉴 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도 힘든 시장 보내셨을 여러분들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을 좀잘 버틸 수 있는 힘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채팅창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라면 먹고 챔피언님 잘 오셨어요. 테이 누나 고춧가루 의상이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고춧가루는 아니고 조금은 차분하게 입고 왔고요. 남극곰님 잘 오셨습니다. 브레이너드 짱님 오늘도 미국 나라 가면 여행 갑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선물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 마무리까지 좀잘 지켜보시고 내일 우리 시장 잘 준비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비님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이 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면서 나 힘든 거, 너 힘든 거 같이 소통하고 위로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정혜님 잘 오셨습니다. 한보람 앵커님 해주셨는데 허정혜님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주식 공부 대박나자님께서도 궁금한 점 함께 올려주셨네요. 자, 이건무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요즘 시장이 쉽지는 않으시죠? 어렵죠. 네, 그쵸? 어렵습니다. 근데 체감상으로는 뭔가 그 코로나 팬데믹 딱 시작되고 1400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감상, 그런가요? 느끼는 게. 그때는 눈으로 보이는 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쵸? 좀 그렇죠. 많은 고통이 그쵸. 예. 전문가님도 말을 잃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네. 힘든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편으로 최근에 이제 환율 환경까지 안 좋다 보니까 맞아요. 외국인의 수급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개인만 오롯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단식으로 이제 주가가 내려온 지가 한참이나 됐어요. 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신저가 내려온 게 뿐만 아니라 올해 초반 또 지난해 연말 가을 맞아요. 때부터 해서 계단식으로 내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피디님이 화면을 잡아주고 계신데 보시는 게 이게 계단식으로 내려왔다는 모습이에요.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환율까지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와 좀 별개로 동학농민처럼 동학개미처럼 동학개미. 제2차 동학개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응. 지금 한편으로는 주식을 매번 해왔던 사람들은 정말 힘들지만 주식을 안 해오다가 이제 해볼까라는 사람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삼성전자 살때 아니야라는 맞아요. 그 말을 그런 가장 많이 저도 듣는 것 주변에서 듣고 같아요. 있거든요. 지난 이제 코로나 때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그 이야기들이 듣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인간 지표를 본다면 네. 이제는 좀 정말 사고자 하는 이제 자금 대기자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고 근데 이거는 싶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냥 주변에 느끼는 정도이고. 특히나 네, 지금 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더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근데 시장의 시청자분들에게 너무 희망고문을 드리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다음 기다려볼 것은 또 어떤 걸 기다려봐야 되고 어떤 걸 기다려봐야 되고 내용들은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악재만 생각하진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와서 이거는 사실 어떤 날짜를 명시할 수는 없어요.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금리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를 잡는 환경 때문에 소비에 대한 위축이 나오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불안감, 경기 위축, 경기 둔화 그렇게 되면은 물가는 높은데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무엇으로 잡을까? 인플레이션은 금리로 잡는데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은 부양 정책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 보면은 부양 정책이 나올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부양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언제 나올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고. 근데 이제 똑같이 시작이 힘들고 뭐 뭔가 바뀌지 않는 환경에서 기다린다. 그러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경기 부양 정책. 이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카테고리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네. 오히려 시장이 어려울 때 그쪽에 앉아 있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제가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그것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제자랑도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주가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번에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 때문에 계단이 한 번 더 내려왔지만 네. 우리가 지난해 가을 때 상당히 좀 상단 대비해서 크게 내려와서 이때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때 가장 잘했던 일이 있었어요. 시장이 정말 힘들고 저도 여러 종목들을 손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전략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때 제가 제일 잘한 게요. 네. 신데코를 가장 많이 샀어요. 아, 그래요? 예. 이때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는 신데코. 신택 그중에서 이제 신택을 가장 많이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계단식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지만은 돈 벌 수 있는 산업, 돈 버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신택 주가 볼게요. 네. 사실 이때 9월 달에 이 시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도 그때 당시에 내려왔지만은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는 움직인다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계단식으로 내려와서 힘든 구간이지만은 다음에 벌 수 있는 산업, 다음에 돈을 버는 기업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최근에 와서 경기 부양 정책, 경기 부양 따라온다. 그러면은 경기 부양에 따라갈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 뭐 가장 우리 시장이나 뭐 미국과 중국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인프라. 그러면은 뭐 건설 경기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곧 방한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돼서 축하해 주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직접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가면 모를까. 뭔가 요구하고 그렇죠. 얻어가려고 오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뭔가 또 중요한 결실을 맺고 가져가겠죠. 그래야죠.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빼앗긴 건 아닙니다.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 미국에서의 협력 강화,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미국에 잘 팔 수 있는 연결이 되는 거니까 알잖아요. 뭐 배터리하고 반도체 필요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오진 않습니다. 옆 나라 네. 일본도 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도 한번 견제해보고 러시아도 살짝 위에도 보고 네. 그러고 다녀가시는 건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방한하게 되면은 네.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군 안에서 공급망을 좀 더 결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연결도 하겠지만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도 네. 여러 가지로 좀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사실 요구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 경제 동맹을 좀 더 강하게 맺고 가겠죠. 네.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는 지금 공급망 구축 중에 인프라 중에 하나가 반도체와 배터리 증설하는 것 또한 인프라 투자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일정은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너무나 쉽게
숟가락 올리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밥상 다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겁게 아주 풍성한 밥상 들고 왔으면 네. 좋겠네요, 진짜. 일단 뭐 어떻게 보면 네 선물이죠. 그래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숟가락만 잘 올리면 여기에 이제 배터리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어떤 방향성의 정책 내주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숟가락 쉽죠? 말고 이만한 주걱 올려놨으면 좋겠다. 많이 떠먹게. 네. 여기 한 대 맞고. 네. 네.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시황상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경기 위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다음은 무엇일까? 부양정책 맞아요. 필수적입니다. 그러면은 부양정책의 안에 있는 산업군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기업들 안에서 우리가 시장이 힘들어서 기다린다라면은 네. 이들 기업 안에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는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중요한 게 또 건설이기 때문에 건설 이 삼박자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물론 파랗게 어두운 시장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작은 등불을 찾아서 그 빛을 따라가서 우리가 수익을 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부양책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또 EJ를 통해서 관련된 종목들 추천주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어요. 꼭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기다림과 또 인내심과 냉철한 판단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고 그 부분들이 혼자서는 어렵다면 지금 투자의 신에 궁금한 점 올려주시고 함께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계속해서 받을게요.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시고요.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브레이너드 짱님께서 무쌤은 주식 투자 왜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가끔씩 네. 이제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가 네.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래되셨어요? 네, 20년이 됐어요. 진짜요? 20, 네, 20년 됐습니다. 그럼 네.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데요? 어린 나이부터 좀 시작은 하긴 했었죠. 네, 주식을 해도 되는 나이 때부터 한 초등학교 때부터 하셨나? 네, 오늘 잘해주시네요. 네. 아무튼 저는 주식 투자를 일찍 했는데 그랬구나.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네. 그리고 주식이 좀 재미가 있죠. 바로 또 재미를 느꼈어요, 저는. 지금과 같은 주식 시장보다는 조금 네. 더 접근하기 또 괜찮았던 시장인 것 같고. 그때는, 네. 요즘에는 이제 사실은 주요 업황이라든지 시황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보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차트만 잘 봐도 주식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좀 재수가 없을 수 있지만은 주식이 좀 쉬워 보였습니다. 주식이 제일 쉬웠다는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네. 지금은 어렵네요. 네. 어떻게 하면 나도 조금이나마 이 시장을 쉽게 보낼 수 있을까 그 방법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키키킹님 잘 오셨습니다. 박정수님의 이름도 보이고 땅하늘님 그리고 주미영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작은 소나무님과 투게더님의 이름도 보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요. 주식공부 대박나자님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신라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매수가가 8만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세요. 앞으로의 전망과 또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십니다. 호텔신라 오늘 74,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손실이 조금 살짝은 있는 구간에서 최근에 뭐 시장 때문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낙폭도 크게 나왔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이 호텔신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호텔신라가 또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영빈관 호재를 만났는데 주가에는 큰 도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는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이 방역 체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네. 숙박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호캉스를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일단 일부의 상품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품군들 또 여러 가지 상품군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상당히 기업에 대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주요 이, 이런 이제 여행 산업, 숙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 감축을 상당히 크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잘 되고 있다. 다시 또 기대가 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에 대한 면세 사업권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이후부터 해서는 아직은 아주 이 회복력이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수치상으로 보면은 0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공항이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일단 해외 출국자들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저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와, 제가 네. 나가지는 못했지만 살짝 네. 구경하러 네. 갔는데 확실히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 공항을 이용하는 면세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생겼다는 거고. 것이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들은 분명히 실적 전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그동안에 여행, 레저, 뭐 숙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분기까지의 실적이 사실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 과거에 대한 실적은 정말 최악의 0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는 나아진다라면은 이거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호텔신라를 다시 보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에 쉬었고 네.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혜택이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반등을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회차가 네. 지금 3차 유행까지 지났고 이제 혹시 4차 유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튼 이제 그와 같은 유행 시즌이 지나갈 때마다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는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마스크를 해제하는 리오프닝은 또 영업 시간을 모두 다 제한을 푸는 리오프닝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 전환은 상당히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주가는 충분히 저점을 찾아가고 있다. 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치가 완벽한 최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현재 위치 구간 안에서 저점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반등은 생각보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절적인 수혜도 있기 때문에 저는 9만 원대까지는 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현재 위치에서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듯하고 일단은 여러 가지 제한들이 풀렸기 때문에 호텔신라의 주가도 조금씩 풀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내려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딱히 이 종목을 팔아야 될 이유가 뚜렷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때문에 9만 원까지 일단은 기준선 전해드렸습니다. 9만 원까지는 일단 홀딩 보유 의견 함께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광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증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고요. 네네. 자, 이렇게 힘든 시장 안에서 또 시청자분의 종목을 저희가 잘 대응 전략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남선 알루미늄.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300원에 20%요. 비중은 얼마나 들고 계세요? 아, 20%. 20%? 알겠습니다. 네네. 자, 남선 알미늄이고요. 최근에 오늘 조금 많이 빠지기는 했네요. 자, 이 종목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이제 최근에 요 내려오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알루미늄 이제 원자재 관련해 갖고 계속 이제 뭐 하다가 네.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달라붙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떨어져 갖고 걱정이 되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간에서 한 9% 정도 올라가고 뭔 일이 있나 해갖고
알겠습니다. 자, 이 원자재 가격 상승, 알미늄 가격에 대한 모멘텀을 보고 아, 조금 많이 떨어졌다. 가격 메리트도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주가는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시간 외에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처음부터 알루미늄 가격 때문에 들어가신 건가요? 전쟁 때문에 이제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갖고 네. 좀 알루미늄이 쭉 많이 오르다가 네. 남산 알루미늄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네. 그 뒤로 다른 알루미늄 뭐 조일 알루미늄이나 이러는 거는 별로 안 떨어지는데 남산 알루미늄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요. 남산 알루미늄은 이 원자재 가격 알루미늄에 대한 이 반사적인 이익 때문에 크게 올랐다기보다요. 아마 이제 가장 최근에 접근하셨다라면은 지금 3월 말, 4월 초에 이 시기 때 들어가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 시기 때는 사실 알루미늄에 대한 이슈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이 남산 알루미늄에 대한 모회사 그리고 그 관계사로 해서 쌍용차 인수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들 거론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이슈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변덕이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쌍용차 인수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라면 저는 아직까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정답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사실 뚜렷한 가이드도 없는 상태이고 뭔가 뉴스적으로 계속 회자는 될 수 있겠지만은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베팅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남산 알루미늄도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만약에 그런 이슈에서 움직임이 나온다 황급히 좀 팔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오늘 시간에 단일가 시장에서 남산 알루미늄도 급등을 하고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시간의 단일가에서요. 알루미늄 가격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쌍용차 이슈 빼버리고 알루미늄에 대한 반사적 이익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더 볼 것 같은데 우선은 안타깝게도 남산 알루미늄은 앞단에서 쌍용차 인수 관련된 부각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였던 것이 있기 때문에 올려준다라면은 매수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3,500원 그리고 4,000원 사이에서는 분명히 주가 물량 공방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반등 기회로 해서 잘 빠져나오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에 대한 지금 평균 단가를 보게 되면은 4,300원에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슈가 크게 부각됐을 때도 최고 가격은 아니지만은 제법 상단에 있는 위치예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평균 단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장에서 알루미늄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조일 알루미늄부터 해서 남산 알루미늄 빠른 장 초반 때의 상한가라든지 급등을 딱 닫아준다라면은 다음 주까지 지켜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오늘 내일 아침에 초반에 만들어진 가격대가 상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대략 한 3,500원 라인대가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이 위치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알루미늄에 대한 반사적 이익으로 좀 보긴 하셨지만은 사실은 다른 이슈가 좀 더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 쌍용차 인수전이라는 이슈가 조금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시원시원하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더 많이 빠지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이 이슈가 소화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좀 드렸으니까요. 내일 한번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더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알루미늄 관련주 해갖고 조일 알루미늄하고 남산 알루미늄도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문가님 말씀은 내일 오전에 좀 많이 뜨면은 팔고 나오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일 이제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일단 장이 시작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두 종목을 비교해서 본다라면은 지금 조일 알루미늄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까지 안착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의 상한가는 10%이기 때문에 내일 장 출발 시초가도 또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안착 닿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두 종목을 비교했을 때는 조일 알루미늄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조일 알루미늄에 대한 시초가와 조일 알루미늄에 대한 주가 향방에 따라서 2등주인 남선 알루미늄에 대한 주가에 영향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알루미늄으로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때문에 내일 시초가 출발 사실 모르겠습니다.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상해 본다라면은 3,100원대 이상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이 최근에 몰려 있었던 이평선은 뛰어넘는 출발은 나올 것 같아요. 조일 알루미늄이 워낙에 세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일장에서 조일 알루미늄 따라서 변동이 되어진다라면은 아마도 상한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3,500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 그 동안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던지고 싶은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장이 열려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남선 알루미늄의 대응 전략에 대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내일 장에서 한번 좀 부지런하게 대응 전략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남선 알루미늄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채팅창에 또 유독 종목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영희 영희님도 올려주셨는데 종목 올려주실 때는 매수가랑 비중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드릴 수 있고요. 박영자님 그리고 김유민님 김자경님, 페리 매튜님, 손자손님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편안하게 올려주세요. 또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이라든지 또 전문가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고요. 궁금하셨던 정보들 쏙쏙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정혜님의 종목인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100% 담고 계시다라고 하시네요. 평당가가 93,840원입니다. 앞으로 더 빠질지 전망 좀 꼭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딱 이 종목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나 네.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5% 넘게 빠졌고요. 7만 원대에 오늘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 종목 좀 AS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고 봐요. 일단은 최근에 와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 좀 결속을 좀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2차전지 특히나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광산 산업에 대한 부분들까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 다른 기업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많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기본적 가치를 먼저 판단하신다고 본다면은 일진 머티리얼즈는 기다려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최근에 와서 SKC 주가도 한번 볼까요? 예, 이 종목이 좀 그나마 좀 고개를 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와서 업황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뉴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뭐 SKC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시장 환경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뭐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내려왔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은 기다리자. 홀딩하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기본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주가의 흐름 지켜보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네요. 100% 가지고 계신 종목이니까 꼭 수익의 기회, 본 목표가, 우리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허정혜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
같고요. 최근에 정말 시장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어디라도 좀 기대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실한 좀 해답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을 쳐다보기도 싫은 마음과 함께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조금 극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한 마음도 바쁘고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도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하시고 또 냉정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우리 대응 전략들 또 앞으로의 방향성들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 올려주세요. 궁금하신 내용들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전화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작은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 가지고 계시네요. 12,8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7% 보유하고 계십니다. TCC 스틸이 오늘은 11,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올라올지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TCC 스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매수가 회복은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시장 대비 상당히 좋잖아요. 일단 최근에 와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판가 인상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요 상당히 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셀 기업들에 대한 앞으로 이제 투자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TCC 스틸도 좀 2차 전지 사업 부분 안에서 반사적 이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고 가도 괜찮다. 만약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에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비중이 7%이시거든요. 저는 좀 더 담아 가셔도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를 가져간다라면은 10,000원 선까지도 기다렸다가 매수를 좀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이슈를 기대해본다라면은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의 일정에 맞춰서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TCC 스틸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요. 심지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진단도 함께 전해드렸네요. 시장과 함께 조금 더 빠진다면 10,000원 선 근처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부양책에 대한 모멘텀, 또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대한 모멘텀들도 꼭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번 주가 그리고 종목 잘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개장을 했는데 역시나 오늘도 조금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나스닥 1% 넘게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또 내일장에 대한 대비들 철저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매수문의 주셨습니다. 주미영님께서 현대백화점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지 계속 오르고 있네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 정말 이렇게 빨간불을 강하게 보여주는 종목 정말 귀하잖아요. 네. 현대백화점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세, 그저께부터 빨간 장대 양봉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장중에는 빨간불을 유지하다가 그래도 약보합권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말 이 시장을 잘 버텨주고 있는 이 귀한 종목 현대백화점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 선택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리오프닝 시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작은 상품에 대한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상품에 대한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명품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백화점에 대한 의류 산업에 대한 의류 매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얼마 전 뭐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큰 혜택 종목이기도 하죠. 일단은 계절적으로도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 외출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다 보니까 백화점에 대한 또 수요 회복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시즌상으로 했을 때
할인 시즌이 또 왔죠. 그렇게 왔기 때문에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 지금 선택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요. 일단은 이 백화점의 의류 매출은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실질적인 의류 소비 그러니까 섬유 의복 사업 쪽의 움직임 그 기업들은 사실 조금 부진합니다. 이게 좀 다르죠? 네. 그래요? 그렇죠. 백화점 용이 좀 다른가 봐요. 네. 근데 백화점에 대한 실적은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트나 일반적인 뭐 주변의 상권에 대해서의 소비는 아직까지는 크진 않지만, 그렇구나. 백화점에 대한 보복 소비는 상당히 컸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쉬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백화점 대비해서 좀 밀려있지만은, 우리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가지고 본다라면은. 그래서 일단은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대백화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지금 이 현대백화점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세계 주가인데요. 아. 주가 회복이 상당히 괜찮죠? 네. 그리고 롯데 쇼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시장 대비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현대백화점까지 해서 같은 양상으로 해서 이 실적 개선, 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나오면서 상당히 또 시장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이 아주 높은 가격이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접근하셔도 괜찮다. 근데 제가 앞에 저희 대화했을 때 네. 스태그플레이션의 방안은 경기 부양 정책의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시장에 대한 방안을 준비한다면 네네.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그것도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산업과 투자가 될 수 있는 산업을 먼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이 안 움직이고 오히려 빠지고 힘들다라면은 사실 내수 관련된 주목 하면서 실적이 괜찮은 산업들 먼저 보게 되면은 아마 음식료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섬유 의복 쪽에 대한 종목으로 해서 좀 해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딜 수도 있겠지만은 네.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 베이스로 안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소비 관련 섹터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정말 지금처럼 파란불이 가득한 시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심지어 빨간불을 강하게 키워내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현대백화점 역시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찬성 의견 드렸고요. 매수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꼭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계속 우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고요. 시장이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저희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올려주시면서 해답 꼭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백화점에 이어서 대한항공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 매튜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아, 32,000원 매수가고요. 이분도 비중이 100% 꽉 채워서 가지고 계십니다.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이 대한항공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면서 올려주셨어요. 오늘따라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그리고 대한항공까지 이쪽으로 또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한항공은 오늘 28,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최근에 고점 근처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 이후로 이 종목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항공주, 이 대한항공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는요. 네. 일단은 지금 경기 침체로 빠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 위축도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전 국민이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 여력에 대한 보복 소비가 지금 집중되고 있고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는 항공주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단에서 이야기 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으로 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이 산업에 대한 활동이 둔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활동에 대한 필요한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 물론 이제 미국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미국에서의 임금 상승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방송하면서 보여드렸던 지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임금 상승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잘 축적하고 있는가, 현금 여력이 있는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미국의 이 25개 시중 은행 예금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현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닫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해서 네. 국제선 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화물 그동안에 이제 여객 수요가 굉장히 없었을 때 비행기의 좌석을 뜯어내서 항공 화물로 많이 쓰였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다시 의자를 붙이고 뭐 하더라도 항공기를 다시 이 수요로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공급 이상으로 수요가 많은 때이다 보니까 맞아요. 유류비 인상과 함께 이 항공비 가격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많이 높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뭐랄까 티켓팅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높아졌어요. 예, 부담됩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여름휴가를 가볼까 네. 해가지고 한번 네.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뭐 이 코로나 이전에 네. 갔던 가격들보다 최소 두 배에서 세 배는 비싸더라고요. 지금 저는 사실은 리오프닝 되기 전에 그러니까 방역 해제하기 전에 먼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네. 아 좌석이 너무 없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비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비행기라는 게 미리 예약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비슷한 시즌에 와서 좌석이 동시에 팔려야지 같이 다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수요가 열렸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약하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주식 안 하고 여행 다니는 건 아니고요. 예. 아무튼 관심이 네. 있어서 그냥 그 하나의 행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네.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대한항공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수요가 살아 있고요. 물론 이제 해상으로의 이동이 주력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해상 쪽에 있는 컨테이너 선박들이 멈춰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셧다운 우려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화물 운송해야 되는 거는 대체적으로 항공 쪽으로 급하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살아 있고 그리고 항공 화물 운송 운임 지수도 여전히 고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적이 괜찮고요. 중요한 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운송에 의지했던 것들을 여객 수요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스와핑이 중요한데 저는 충분히 지금 시기에 굉장히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봐요. 오히려 항공기 섭외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객 수요에 대한 실적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노선에 대한 우려는 있거든요. 네. 두 가지가 우려입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영공을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는 시간차가 한 4시간 정도로 돌아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돌아가는 우회 항로 에 드리는 유류비 지출이 부담.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항공주들은 대부분의 지출의 반 이상이 유류비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상당히 높죠. 그렇기 높죠. 때문에 유류비 부담은 있지만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적인 매출이라든지 노선을 보시게 되면은 유럽 노선이 많지는 않아요. 한 10% 정도 될까요? 네. 차라리 유럽 노선보다 미주 노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노선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주가는 좀 내려왔지만 주가는 아직 못 가고 있지만은 네. 저는 1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2분기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주가가 괜찮다고 봐요. 사실 요즘에 안 힘든 종목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적이 괜찮을 것이고 수요가 살아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지금 100% 비중 갖고 계시다고요? 네. 부담되긴 하지만은 지금은 팔지 마시고 들고 가자. 매수가 회복도 지켜보시고 사실은 매수가 회복 이상의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의 움직임들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좋은 거 맞습니다. 코로나 때도 실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확실히 지금 공항에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이 여객 수요 회복에 대한 영향들 조금 시간을 두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수익도 챙길 수 있겠다라고 말씀.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항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을 체크해 드렸으니까 그렇다면 또 이게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이러한 대형 항공사 말고 LCC 항공사들은 어떨까? 동동님께서도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종목들, LCC 항공사들 역시나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LCC 항공 쪽으로 접근을 하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저는 만약에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행, 비행기 타기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주도가 유일하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맞아요. 뭐 물론 이제 비행기 타고 부산도 가고 뭐 양양도 가고 다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저는 지금 LCC에 대한 환경도 괜찮겠지만 네. 아마도 조금 더 우리가 여행 계획을 한다라면은 차라리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일본 노선이라든지 이쪽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을 그렇죠. 풀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저는 LCC보다는 국적기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LCC 기업들 안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 노선이라든지 미주 노선은 없지만 네. 동남아 노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동남아 노선을 갖고 있는 항공 LCC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본다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볼 바에 차라리 국적기를 보신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결해서 좀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장장은 이제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에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하시면서 관련된 종목들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보다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국적기로 조금 더 추천을 해드렸어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손자손님께서 위메이드 올려주셨습니다. 71,200원에 18%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게임주들 요즘 뭐 분위기가 워낙 안 좋기는 합니다만 위메이드 역시 정말 큰 타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게 24만 5천원까지 정말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6만 2천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오늘도 11% 내려갑니다. 이 두 자릿수의 급락을 보여주는 종목인데 시청자님께서는 71,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 손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게임주, 특히 위메이드에 대한 앞으로 대응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을까요? 정말 시장에 하나의 기회를 만들었던 기업이기도 했지만 네. 지금은 분명히 이제 기세가 꺾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이제 해석은 위메이드의 전체적인 매출은 결국에는 위믹스 NFT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빼고 나니 본 사업인 게임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효과에 대한 신작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라인업 강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주가는 못 오른다 오른다를 떠나서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게임주들은 절대적으로 신작이 나오는 회사들과 신작이 없는 회사들과의 편차가 좀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전에 한번 중국에서의 판호 개방에 대한 이슈는 좀 동일하게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외자 판호 받는 기업이 사실 드러나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발 이슈를 기다리는 것도 좀 시간의 기다림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메이드는 가급적이면 많이 빠졌다로 해서 접근하기보다는 반등 시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종목을 다시 보자 관점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큰 낙폭이 좀 연출되었고요. 좀 한 당분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주가가 브레이크 시도가 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올라온다라면은 7만 원대에서 매수가 근처에서는 정리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또 위메이드를 향한 시장의 시선이라든지 그리고 당장의 호재성 큰 이슈가 없는 상황이어서 주가는 계속해서 좀 타격을 받아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때문에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반등에 대한 기회를 보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이 종목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때문에 위메이드는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 시 비중 축소
속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이 어려운 시장을 조금이라도 잘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들 또 질문에 대한 궁금증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소식은 저희가 이제 투자의 신에서 이광무 전문가님의 신데코 네. 2주년 파티를 열어야 되잖아요. 이제 얼마 네.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못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신데코 2주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디 가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투자의 신의 자리를 이제 또 다른 분에게 양보를 하고 네. 저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투자의 신 오늘 출연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은 다른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의 신에서 만나는 이광무 전문가님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계속해서 EEJ를 통해서 매일 저녁에 보실 수 있고요. 그 신데코 파티는 EEJ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 파티하는 날 꼭 저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려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놓칠 수 없죠. 자, 그래서 내일 저녁 9시부터 10시 EEJ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광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짚어가시고 추천 종목들까지 잘 담아 가셔서 수익 계속해서 키워나가면 되겠습니다. 아예 토마토 TV를 떠나는 건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절대 아니죠. 떠나실 수 없고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투자의 신에서만 잠깐 이제 자리를 비우신다라는 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화요일에 하는 우리 유튜브 방송도 계속 하시나요? 다음 주에도? 아닙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마무리가 됐나요? 네, 끝났습니다. 한 달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EEJ를 통해서 계속 만나야 될 것 네. 같고 낮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광무 전문가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이광무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내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